저희 식사로 짜장면 시킬게요. 짜장면이 저기까지 와서. 전 짬뽕이요. 나눠서 먹게. 저희 호텔은 짜장면과 짬뽕을 하지 않습니다, 손님. 예? 왜요? 저희 왕스프님의 철학입니다. 아, 지금 여기 호텔이라고 짜장면이랑 짬뽕 무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못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고 왔는데. 제가 말씀은 드려볼 텐데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또 뭐가? 아는 사람이니까 짜장면 해달래도 되겠다. 뭐 먹고 싶다고? 예? 배불러요? 아니. 나와요? 왜요? 왜 그러... 뭘로 해줘요? 짜장면. 삼선 간짜장 하나 주세요. 오케이. 어디 가요? 기다려요. 도망가는 거 아니죠? 제가 왜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도망 안 갑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뭐 드릴까요? 니마, 짜장면. 짜장면 주십시오. 저기요, 당신들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중국집이 기름지니 지겨우니 지저분하니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 단무지는 설탕 범벅에, 양파는 중국산, 성별도 안 맞는 거 쓰고, 주방에서 새 나오는 냄새만 봐도 짜장면은 기름 범벅에 캐러멜 범벅, 뭐 조미료 덩어리 쪄놓고 달고 느끼하게 나올 게 불구도 확실하네. 이 집에서 먹을 만한 거는 공장에서 사온 춘장뿐인 것 같으니. 계좌식 맞네. 얘기 좀 합시다. 뭐요? 너. 아, 미안해요. 아, 근데 우리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애들이 만든 거, 그리고 당신이 주문하고 시킨 거, 그건 먹고 가죠. 먹고 안 먹고는 손님 자유입니다. 돈 내고 그 맛없는 거 억지로 먹기까지 해야 됩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안디야? 잠깐. 아니, 저 어디 갑니까? 건너가서 택시 잡으려고요. 아니, 건너가서 택시를 왜 잡아요 지금? 도망가지 말라면서요. 회사 안 간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하방차서 기다려놓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 기다리다가 못 빠질 뻔? 예? 내가 이것 때문에. 아니, 내가 짜장면 만들어준다니까? 알았어, 먹고 가라고. 괜찮아, 그만해. 그냥 가! 나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깡패 맞네, 이 아저씨. 아저씨, 의자를 빼고 붙읍시다, 예? 에이, 어메. 결혼하지 않았어요? 내일 합니다. 왜요? 결혼하지 말죠. 뭐예요? 조금만 나중에 결혼 하자고요. 예? 네? 왜요? 이혼이 너무 힘들어요. 미쳤구만. 갈게요, 의사님. 하지 마요. 아, 왜요? 여자 빼고 마저 붙으시라고요, 들. 결혼식 따위 하나도 안 중요해. 결혼 따위 하지 말아요. 내가 짜장면 만들어준다니까? 가지 마요. 이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